네, 안녕하세요. 8월 1일 곰곰이 주간 전략 시작합니다. 드디어 8월 달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휴가철을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 다들 어디 안 가시고 이거 보고 계신가요? 휴가 동안에도 이거 시간 되시면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차영주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은 주말 잘 보내셨나요? 휴가철인데 오픈 스튜디오 이런 거안 합니까? 한강변에 가서 바람 쐬면서 이런 거? 그러니까요. 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요? 네. 아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여담을 나눴습니다만 네. 요즘 사원들 겁이 없습니다. 이게 아. 나가면 방송 장비서부터 그쵸. 송출서부터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가고 싶다고 덥석 얘기하는 아, 저는 가고 사장님 싶지만. 혹시 보고 계시면 요즘 애들 이렇습니다. 네. 예. 열정적인 모습으로 아, 예, 봐주셨으면 봐주셨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바로 주간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미 연준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게 예, 일단은 저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가 2.50이 됐고, 네. 우리는 2.25가 됐죠. 네. 25BP 금리 차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9월 달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50BP라든지 75BP에 대한 금리 인상 가이던스가 새롭게 또 제시가 됐죠.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한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물론 그 뒤에는 조금 보폭을 조정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지금 현재 목소리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물가 안정에 지금 목표를 좀 두고 있고, 연내 잘해야 한 25BP 정도를 한 두세 차례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25BP를 세 차례 올린다 하더라도 연준이 9월 달에 50BP를 올려도 우리가 여전히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10월 달에 또 올리게 되면 또 여전히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네. 과거에도 몇 차례 이제 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졌을 때 자금 유출보다는 자금 유입이 오로지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있다라고 봐요. 외국인들이 결코 환율만 가지고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론 네. 급격하게 벌어지게 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일본에서 볼 수가 있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금리 상단이 플러스 0.25에 막혀 있어요. 네. 거기는 이자를 줘도 1%도 금리를 안 줘요. 근데 왜 일본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일본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미국으로 갈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금 현재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쪽에서 올 상반기부터 아시아 쪽에서 자금이 미국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또 오늘 나왔잖아요. 무역 적자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금리 역전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금들이 미국으로 대거 무조건 이동한다라는 논리도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도 1,300원 부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 1,307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1,310원 이상까지 간걸 봤던 터라 그렇죠. 그래도 예. 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 더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글로벌 환율, 특히 이제 원, 달러의 강세가 조금 주춤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이제 한쪽으로 너무 쏠림 현상이 있었죠. 급속도로 6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빅스텝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계 경기가 불투명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로존이 지금 현재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유로화 때문에 달러 강세가 더 이루어졌었고, 지지난주에 ECB 통화정책 이후부터 달러 강세가 좀 꺾였죠. 네. ECB 통화정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1,200원 정도 1,319원까지 갔었던 제가 고점, 그 부분까지 갔었다가 ECB 통화정책 발표 나온 이후에 1,299원까지 수직 급락했었죠. 네. 그러다 다시 지금 1,300원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쪽이 조금 안정을 좀 찾아줘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전히 전쟁은 상수로 벌어지고 있고, 전쟁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이제 뭐그 가스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악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유럽 쪽이 나름대로 조금 그 경제를 좀 안정을 찾아주게 된다라면, 네.
물론 이제 겨울이라는 새로운 트리거가 있죠. 지금 뭐 속된 말로 뭐 뗄감을 모은다 뭐 이런 얘기도 언론에 오늘 좀 나올 정도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은 존재합니다만 유럽이 지금 이 정도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수출 기업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달러 강세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 환율은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겠죠. 어찌 됐던 1,300원 우리가 다시 1,350원까지 이제 처음에 예측했었던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요 부근에서 시간을 좀 보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율 예측은 어느 영역보다도 특히 점쟁이 영역이라는 말이 네. 맞을 정도로 예측 불허예요. 왜냐하면 금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 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금리 예측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만 환율은 정말 오만 가지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ECB와 미국과의 금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다가 갑자기 우리가 뭐 수주 대형 뭐 해외 글로벌 수주가 들어오면서 환 헤지가 또 들어오면 환율이 또 망가져 버리거든요. 네. 이런 식의 이제 모양을 보게 된다라면 예측이 어렵지만 그래서 1,300원 부근에 머물고 그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어떤 적응력, 내성 이런 것들은 생겨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지금 코스피도 2,452.75, 2,450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어가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에 제가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호재와 악재 중에 지금 악재가 추가될 악재가 뭐가 있나요? 추가될 악재요? 지금 당장으로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죠. 네. 물론 지금 여전히 상수인 뭐 글로벌 물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만 글쎄 뭐가 더 나올까? 아직은 좀 그렇죠. 네. 호재는 또 뭐가 있을까요? 호재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지금 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경기 둔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어서 물론 개별 기업 단위로 봐야 될 것들은 있지만 딱히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딱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태면 우리가 이제 힘의 균형이라고 봤을 때 호재도 악재도 지금 뭔가 갑자기 블랙 스완처럼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돌려도 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다 반영될 건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서 머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주는 거. 계속 머무르면서 좀 힘을 좀 비축해 둬야 되겠죠. 우리가 등산 좋아요? 저희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네. 뭐 갑자기 뭐 전사적으로 살아야 된다. 네. 옛날 한 10년 전에 모 증권사에서 네. 사장님이 등산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업계에서. 그래서 불수도복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네. 밤새서 하룻밤 사이 산을 등산을 4개 하는 거예요. 서울 저쪽 북쪽에 와우. 있는 산을. 그게 어떻게 보면 산 타는 사람들의 꿈인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어요. 전 직원 네. 대상으로. 그러면 문성 같은 경우 가다가 이제 지치면 쉬잖아요. 쉴 때 꿈이 그 생각은 뭐예요? 지치니까 내려가고 싶다지. 그만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힘들면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내려가고 싶은데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점수가 그 어느 때부터 좋다. 왜냐하면 지금 고객의 탁금이 53조 5천억으로 줄었어요. 네. 거래량도 그 최근에 6월부터 거래량 회전율, 그러니까 사고 파는 회전율이 제로예요. 거의 사고 팔고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매매를 멈추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퉁치면 지금 제로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증시 체력이 약해져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더군다나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간헐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잠깐 모멘텀이 있다라고 봤는데 특별히 지금 치포까지는 못 움직인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문선 식은 동안에 고참 부장님들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게 아찔하네요. 그런 것처럼 네. 지금은 어떤 뭐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기에는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우리 증시 격언 혹시 들어봤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쉬어야 될 시기다. 그런데 쉴 때 쉬다 보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버텨주게 된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좀 실적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도 말씀했죠.
있지만 실적과 주식이 어떤 상관관계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때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네. 실적이 좋아도 주가 반영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네. 그때 후행 지표여서 그렇다라고도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주요 긍정적으로 나온 기업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좀 기대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하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건 기업마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적이 후행 지표 맞죠? 2분기 실적 벌써 지금 3분기 하고 있는데 상분기도 벌써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2분기 실적 갖고 얘기한다라는 게 어폐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인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1, 2분기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혜를 본 업종들이 있어요. 환율에 대한 수혜를 봤던 아니면 유가에 대한 수혜를 봤던 이런 수혜를 본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반기로 갔을 때 두 가지가 있죠. 그 수혜가 이어지느냐? 일단 유가는 아니죠. 네. 환율도 조금 아닌 것 같죠. 여기에 이제 미국이 빅스텝을 밟는 요소 중에 하나가 경기를 꺾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업 전망조차도 불투명해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잘해온 건 좋아. 근데 앞으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희비가 엇갈린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근데 그들이 스스로 밝힌 게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실적 발표가 나오면 다트를 항상 들어가서 우리 체크하라고 얘기하죠. 네. 다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트는 금융감독원 공식 공시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이 한국투자증권에서도 개별 종목에서 재무상황에 들어가면 다트랑 연결이 돼 있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다 다트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모르시면 일단 재무 데이터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IR 자료가 있다라고 떠요. 그럼 그 IR 자료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그 기업들 홈페이지로 연결을 시켜줘요. 네. 그러면 거기가 들어가서 IR 자료 없네? 그게 아니라 메뉴바를 보면 공시자료, IR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거기 딱 클릭해보면 PPT 자료가 대부분 깔끔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과연 어떻게 2분기 실적을 달성했고 미래는 어떻게 보느냐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조차 안 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폐가 있고요. 그것만 확인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거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 자세히 해놨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스스로 불투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매수 매도 이게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왔어요. 네. 근데 하반기에선 수준 물량만 갖고도 먹고 살 수 있대. 그게 좋은 거잖아요. 네. 금요일날 발표한 심텍 같은 경우 실적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심텍이 우리가 공급 재고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막상 보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회사가 더 바뀌어 지금 부분은 축소가 되고 새로운 부분이 더 늘어나 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가 다시 봐야죠. 네. 그런 그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주가 잘 나왔 실적 잘 나왔는데 그 뒤에 앞으로 이쪽이 흑자전환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날 거래. 그러면 보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 왜 안 올라가? 우리나라는 실적 갖고 안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전 솔직히 만나면 때려주고 싶어요. 개별 어떠한 물론 100% 실적대로 주가가 안 움직인 건 맞지만 네. 대부분 실적대로 움직입니다. 어떤 실적, 미래 실적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미래를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테슬라 1분기 때 모 방송에서 어닝을 저는 테슬라 그동안 한 차례도 좋게 얘기를 안 하다가 테슬라가 영업이익을 난 다음부터는 전 테슬라가 무서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2분기부터는 테슬라 영업이익이 날 거고 테슬라 실적 날아갑니다라고 1분기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뭐 점쟁인가요? 2분기를 어떻게 예측을 하죠? 근데 그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 기업이 흑자로 딱 돌아서는 순간부터는 이게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흑자 전환을 확인했고 이게 앞으로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차량 매출만 줄어들지 않으면 나는 걸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 최소한 이미 조금 하루 이틀 지났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잠깐 준비하는 동안 그래서 네. 항상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포털 사이트입니다. 증권으로 들어가 보죠. 증권으로 들어가서 자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딱 보면 여기서 보면 전자공시가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따라오시나요? 여기 전자공시가 있습니다. 전자공시 딱 들어가면 이게 다트로 딱 들어갑니다. 다트.
다트 딱 나오죠. 네. 다트가 나오고 우리가 실적 뭐 보면 연결 재무제표 IR 자료 개체 나오죠. IR 자료 컨퍼런스 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현대차가 나옵니다. 현대차 회사 소개 나오죠? 네. 회사 소개하면 여기 보면 IR 현황 나오죠? IR 현황 딱 들어가서 경영 실적 발표 나오죠? 2분기 실적 발표 나오죠? 실적 발표 다 나옵니다. 실적 발표 듣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회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 네.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공시, 공시. 잠깐만요. 현대차 주주인데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서 반성하게 이거는 되네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돼요, 네. 여러분들. 클릭 몇 번만 하면. 이거는 모든 그 회사들 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IR자를 직접, 그러니까 언론 내용도 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언론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가급적 그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자꾸 그 회사 홈페이지랑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래하는 종목 뭐 많아야 뭐 많은 분들 있지만 대부분 대여섯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료 정도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노력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실적만 보실 게 아니라 그런 IR 자료까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전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예. 궁금한 게 이 휴가철이랑 거래량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여기 한국투자증권 본사가 이제 여의도에 있으니까 오늘 제가 강북 쪽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여의도 그 한강대교를 넘어오는데 백화점마다, 그러니까 제가 충무로 있는 매일경제에서 넘어오는데 거기 명동에 신세계가 있죠. 네. 거기 들어가는 쪽에서 명동 사거리 차가 안 빠지고요. 와. 여기도 지금 그 여의도 현대 더 현대 서울 있고 IFC몰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원한 데서 그쵸. 피서를 좀 즐기시는 분들 때문에 차가 마비가 됐어요. 여의도가 지금 마비예요.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주식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물론 아니, 그분들이 신호대기에 걸려 있으면 네. 심심하니까 주식을 보긴 하겠죠. 보긴 하는데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면 그 속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죠. 근데 딱 보니까 아직도 내가 손해가 30%인데 지금 뭐 좀 올라도 그래. 그럼 그냥 핸드폰 더 버텨버리는 거죠. 네. 날도 더운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는 시장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보통 네. 휴가철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조금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누가 이것을 하겠는가 그 점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호재가 없다 이런 말씀 네. 했잖아요. 새로운 단기 모멘텀도 없다는 말씀이신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단기 네. 모멘텀이 지금 없죠. 물론 이제 개별 종목들 단의 단기 모멘텀은 있죠. 예를 들어서 한화그룹 같은 경우 주말에 이제 회사 재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한화가 가지고 있는 방산 쪽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넘기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건설기계 쪽을 한화 쪽으로 갖고 오겠다. 네. 한화가 원래 방산 기업, 한화가 원래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배웠었는데? 화약, 한국화약. 옛날에 철탄 만들던 회사요. 철탄 만들던 회사. 네. 한국화약. 철탄 냄새 맡아봤나요? 아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 분야에 있어서 네. 좀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그러면서 이제 무기라든지 폭약, 그다음에 총알 뭐 이런 거 만들던 회사인데 이제 그쪽을 이제 키워 나가겠다는 어떤 개별 모멘텀, 네. 상속과 관련된 모멘텀 이런 것들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우리 지금 뭐 폴란드 방산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트리거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몇몇 업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래 전망치들을 좋게 얘기가 나오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오늘도 주가 올라가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간헐적으로 들렸다 말다 하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를 친환경차 보조금에서 빼버리겠다 네. 이런 의회의 또 결정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그쪽 시장에 있어서의 또 새로운 트리거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저는 이렇다고 봐요. 지금 당장 좋은 호재가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어깨가 좀 개편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석유화학 쪽이 2분기를 이끌었다면 3분기부터는 석유화학이 조금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특히 석유화학 쪽에서 화학제품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10호 결정이 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10호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그걸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 떨어지냐 둘 중에 하나지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 일단 뭐 반도체는 안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업종들도 지금 뭐 자동차 이번에 실적 발표 위에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적이 좋았는데 왜 떨어지느냐. 현대차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환율 효과를 제거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차량 판매량은 줄었어요. 네. 5.7%가 줄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차량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수들 말씀 좀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 게임 엔터주들을 새로운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가 그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위메이드의 적자라든지 게임 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게임에 대한 것들보다는 또 다른 잇따른 상장에 대한 트리거들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지금 업종별로 산업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 우리가 면세점 여행 이런 것들도 지금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있는 종목과 업종들이 지금 변화하려고 그래요. 계속 그 올 초의 모습대로 오후에 오후가 아니라 그 하반기에 끌고 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네. 이런 모습들의 변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점을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심텍은 너무 오늘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심텍은 하십니다. 너무 짧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심텍 상황에서 네. 특히 오늘 같은 이제 리포트가 한 군데서 좋게 얘기가 나와서 저도 심텍을 좀 그 제대로 봤는데 네. 지금 뭐 심텍이 오늘 올라가다 좀 떨어졌기 때문에 실망감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저는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부터 영업이익, 그러니까 심텍 같은 경우 좀 여러분들 재무제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교과 오늘 어떻게 그 공부할 거리를 줬다라고 봐요. 왜요? 그 심텍 오늘 리포트 나온 게 한증권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증권회사니까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심텍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첫 장에 딱 보면 밑에 하단에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뒤에 맨 뒤에 재무제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뭐냐면 회사가 커 나가요. 커 나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2020년서부터 2021년, 2020년까지 급성장합니다. 이익이 급성장하다가 2023년서부터는 조금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곡선을 봤을 때 이익 증가 곡선이 2020년까지 굉장히 기울기가 크다가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첫 번째, EPS 곡선이 줄어든다. 네. ROE 곡선을 보면 여전히 고성장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성을 본다라면 뭘 봐야 되죠? EPS 증가율도 봐야 되겠죠. 네. 매출의 증가율도 봐야 되지만 결국 이익 증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EPS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꺾여요. 근데 ROE는 유지가 돼.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항상 우리는 EPS도 증가해야 되고 ROE도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증가하면 더 좋고 그 부분을 배웠잖아요. 근데 두 개가 상충돼요. 그럼 뭘 봐야 되죠? 그게 바로 공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될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의 성장성에 방점을 찍는다? 그럼 성장률이 꺾이니까 네. 고속성장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내가 가치 투자자로서 안정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세가 멈춘 건 아니잖아요. 성장을 하는데 지금은 좀 급하게 달려왔다가 지금은 서서히 걸어도 지금 이제 뛰어온 거예요. 뛰어오다가 이제 걷는 거예요. 걸어도 계속 길을 가잖아요. 근데 ROE가 30% 이상 유지가 돼. ROE 30%면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것도 매년 30%씩.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처음에 요만큼에서 ROE가 10% 늘어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10%씩 늘어나는 복리예요. ROE는 복리이기 때문에 30%씩 유지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가치 투자자다.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지 않고 성장세가 유지하지 않더라도 우상향 하는 거다라고 보면 전 심텍이 맞다라고 봐요. 하지만 성장률을 가지고 심텍을 본다? 이건 한번 고민을 해줘.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심텍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재무제표를 봐왔고 어떤 방점을 찍고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정말 저는 교과서에 가까운 리포트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은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예.
미국 캐시우드 아시죠? 네, 돈담언니. 예. 미국 약세장 끝났다. 그래서 네. 이제 성장주, 강세장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그분의 말씀에 100%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신경 안 써요. 한때 성장주가 나올 이렇게 코인이 잘 맞고 성장주가 나올 때 그분 얘기가 맞았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서부터 지금 연세가 저보다 더 많으신 분인데 한 번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분이 그때 잠깐 두각을 드러내고 그 뒤부터는 아무런 뭐 어떤 뭐 인사이트가 없어요. 저는 제가는 그분 얘기에 귀 기울일 만한 것들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별로 배울 것도 없다라고 보고 그분이 바닥을 찍었다. 그분 생각이에요. 그냥 그래 당신 생각은 하지만 나는 뭐 당신이 했다라고 해서 내 비유를 바꿀 생각도 전혀 없고 당신이 뭘 할 거는 뭐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차용주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특히 돈나무 언니가 특정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별로 그렇게 인싸 제가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특별히 뭐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는 없다. 그렇게. 그럼 소장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별로 신경도 안 썼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거죠, 뭐. 예. 네. 다음은요.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이게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질문, 굉장히 네.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예요. 그렇죠? 네.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에 90년대, 2000년대를 이끌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2010년대 들어와서는 바이오를 이제 봤죠. 네. 바이오가 이제 미래 먹거리다. 문성 같은 경우는 젊기 때문에 비타민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 못 느끼죠. 제 나이 때는 비타민 하나만 먹어도 몸이 좋아진다 확 느낍니다. 근데 저도 약간 지금 느끼고 있긴 해요. 에잇! 그러니까 에이. 하루라도 안 먹으면 뭔가 에잇!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가? 약간 뭔가 에이. 좀 힘든 것 어른들, 같고. 어른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네. 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고령화 사회 이제 부모님이나 뭐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뭐 명절 때 홍삼이라도 좀 사다 주고 싶은 이쁜 딸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하나 이제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또 새로운 게 들어왔죠. 2차 전지. 네. 그런 거죠. 결국 우리가 반도체가 호황이던 시대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제약 바이오라는 게 있었고 네. 미래 먹거리는 또 2차 전지다. 흘러가는 거죠. 네. 그 뒤에는 또 다른 게 오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도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겠죠. 셀트리온 쪽이 뭐 시가총액을 내준다 이런 것보다는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커져가서 이렇게 시총 1위짜리, 2위짜리를 넘보는 시대가 됐구나. 산업의 사이클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읽어주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지금 반도체가 영원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자꾸 경계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무작정 그냥 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할 거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제약바이오가 들어왔지만 제약바이오에는 너무 많은 뭐 조금 논란들이 있어서 네. 그걸 그 자리를 대체하지 못했지만 2차전지 전기차가 튀어 들어왔잖아요. 그 사이 플랫폼도 튀어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생활 패턴, 트리거들은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이어가면서 적절하게 투자하는 게 맞지. 네. 하나가 과거가 영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은 경계하자. 저는 그래서 항상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30년 동안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는 인정하고 네. 미래 30년 뒤는 뭐라고 하면 전 차라리 삼성전자보다 삼바를 사겠다. 삼바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바가 30년 뒤에는 아무도 몰라요. 네. 30년 뒤에는 문성원 같은 경우 이제 30년 뒤에 뭐 나이가 아무튼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네. 그때 당시 그 뒤에는 지금과 어떤 시대가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문성원이 한국투자증권 최초로 여성 사장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죠. 예. 네. 그럴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상황 지금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성 부장은 꿈도 못 꿨던 시기예요. 제가 이제 사원 대리 때만 하더라도 네. 지금은 뭐 임원분들 증권계에서도 여성 뛰어난 여성분들 많잖아요. 이런 흐름들처럼
그런 흐름에 맞는 것들을 찾고 고민하고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투자자분들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삼바예요, 소장님은? 아,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결국 미래 먹거리는 제약바이오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때는 삼성물산이었고요. 네. 그 토대를 다 갖고 이병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반대하던 걸 이건희 회장이 밀어붙여서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총 300조인데 600조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작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제약바이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대 축이 될 수 있겠죠. 반도체와 이건희,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솔직히 내 작품이다라고 보여준 퍼포먼스는 아직 없거든요. 네. 몇 가지 시도를 하다가 물론 이제 경영 수업을 배웠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앞으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네. 성장률로 보면 저는 그쪽에 배팅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452.25로 0.03%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807.61로 0.5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800선 잘 유지하고 있네요. 오늘 근데 2450과 800선 유지했다라는 건 다 긍정적이죠? 네네네. 예. 그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도가 아까 좀 많았던 걸로 확인했거든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확신을 지금 못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들어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일부에서는 거론을 일부러 빼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치포 문제가를 항상 머릿속에 둬야 된다라고 봐요. 치포 문제를 항상 머릿속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놓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방향을 잡고 본격적으로 뛰기에는 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뭐 회사의 어떤 분할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이슈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불안해요. 첫 번째 불안한 것은 언제까지 이익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익을 내겠다 하는데 아직 이익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대우조선 사태에서 보여드듯이 우리나라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쟁력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들,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도 여전히 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 지금 오늘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주식들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외국인들 매수라든지 이런 쇼커버링 좀 들어온 면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뭐 올라간 건 좋죠. 올라간 걸 제가 굳이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이 점은 여전히 견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장중에 확인해가지고 지금 네. 다시 확인해보니까 오늘 코스피 순매수 1위부터 3위는 삼성 SDI, 삼성전자 현대차이네요. 외국인 순매도한 게 아니라 순매수했네요. 예. 죄송해요. 지금 특징주 여기 보니까 또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네. 막판에 가서 좀 샀나 보네요. 네. 확 돌아섰네요. 네. 그런 건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3위는 1위는 포스코케미칼, 2위는 GS건설, 3위는 KCC인데요. GS건설을 갑자기 전 건설주를 최근에 상위 종목에 있는 걸 처음 봐가지고 매수? 네. 순매수 종목. 근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쇼커버링일 가능성이 있고요. GS건설이 새로운 트리거는 없죠. 지금 그 우리가 여러분들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 대각선 쪽에 거기 보면 막대하게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거 있거든요. 네. 거기 GS가 짓고 있는데 그거 멈췄잖아요. 철근 공급이 끊겨가지고. 아.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대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과연 이런 건설사들이 새로운 트리거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 반등 구간은 다 쇼크버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원인을 못 찾겠어요. 특별한 네. 이유를 찾지는 못하겠는데 기관과 외근들이 갑자기 잡히는 것들은 쇼크버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판명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순매도 1위부터 3위는요. 외국인의 경우 네이버가 1위, 2위는 현대로템, 3위는 삼성전자 우선주고요. 기관은요. 1위가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는 삼성 SDI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들 같은 경우도 특별히 역할을 못하고. 근데 지금 그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럴 때 시장 전체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종목을 봐, 그러니까 시장이 막 강세장이 그럴 때는 종목을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싶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래량을 봐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를 뭐 샀다거나 팔았다고 해봤자 그 절대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굳이 의미를 찾기에는 네.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트리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분명 존재합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좀 빠져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450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저점을 확인한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렇게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뭐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증권사에서 이제 주말에 각 증권사, 여기 한국투자증권 포함해서 센터장님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더라고요. 지수 하단과 상단을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 이제 대형사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니까 2200을 다 바닥으로 점 찍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높게는 2600에서 2650 정도. 네. 한국투자증권이 제일 높게 본 것 같아요. 2670, 80까지는 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다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뭐 큰 차이점 네. 없어요.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대부분 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컨센서스가 거의 모아지는 것 같아요. 모아지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보고 물론 이제 그래도 뭘 봐야 되느냐 보면 뭐 2차전지 배당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증권사 그 하우스별로 다른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지금 증권사들이 이 한국투자증권을 필두로 해서 많은 이제 그 센터장들께서 2600까지는 그래도 좀 보자. 근데 그 이상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결정하자. 이렇게 지금 뷰를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구간별로 네.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하나 선뜻 2700 얘기하는 증권사도 없었고 3000까지 얘기하는 증권사는 더더욱 없었다.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는 예측 불허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이런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어떤 게 있는지와 네. 증권주 관심 다시 가져도 되는지 지금 상황에서 증권주를 관심 갖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네. 거래량도 줄었고 지금 뭐 채권 부분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트리거를 갖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혹시 휴가철에서 이 방송 이제 녹화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지금 휴가철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푹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쉴 때는 푹 쉬시고 그래야 새로운 게 보이잖아요. 휴가철에서도 여러 가지 뭐 신경 쓰셔야 될 거 많고 막 되도록 내려놓고 네. 푹 쉬고 와서 지금 뭐 주가가 급등락하지는 않아요. 몇몇 종목들은 오늘 튀어오르죠. 만약에 조선주도 튀어오르고 해도 그거 딱 바닥에 잡아서 딱 먹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죠. 내일 당장 또 어떻게 될지 지금 하루하루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죠. 한 10% 남짓 올라가는데 그게 바닥에서 고점까지 정확히 계산할 때 10%예요. 수수료랑 체결 오차랑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랑 따지면 그 정도 안 나와요. 그것도 잘 잡았을 때 얘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월요일마다 나오니까 제 나름대로 뷰가 바뀌고 시장이 활발할 때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종목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단타 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본인도 혹시? 저는 안 보고 있어요. 본인도 혹시? 저는 네. 한번 해봐요. 단타는 저는 소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보는 눈도 아직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뭐 소질을, 그 표현이 적절해요. 단타는 소질이 있으셔야 돼요. 네. 보는 거, 첫 번째 보는 거, 두 번째 빠른 손절. 그니까요. 그러게 돼야 되는데, 문사원처럼 뭐 이렇게 가슴이 새 가슴인 사람들은 네. 손절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뭐 공급원이 올라간다, 노터스가 올라간다. 전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곰곰이 주간 전략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월요일이라서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네, 푹 쉬시고요. 다시 힘차게 한 주를 잘 버텨봅시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